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멈춰있는 이 순간에도 물클러스와 물산업은 이렇게 멈추지 않고 함께 계속 달리고 있는 그러한 현장에서 함께 하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권영진입니다. 제2의 세계 물클러스터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주신 각국의 물클러스터 대표님들과 물산업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오늘 포럼 행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윤주환 한국물산업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우리 환경부의 조명래 장관님,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정환진 과장님 비롯해 상경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함께해 주신 우리 최인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웹텍에서 물클러스터 간의 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물클러스터 포럼 창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물클러스터의 시스템과 혁신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공급은 인류의 생존과 공존을 위한 기본 전제이며 세계 모든 물클러스터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물위기 대응 능력 및 물순환 회복력 등 물관리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기술로서 그 중요도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무한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각국 물클러스터 간의 협력사업 발굴과 인적 교류, 기술 교류, 산업과의 교류가 활성화해서 물 문제에 직면한 세계 많은 지역과 그리고 세계인들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세계 물클러스터 간 협력과 공동 번영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3월 대구는 코로나 대유행을 경험했습니다. 대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응원해 주신 세계 모든 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구는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구만을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회의를 해도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만 그러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어서 세계 우리 소중한 친구들이 우리 대구를 찾을 수 없어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오늘 포럼 함께 대면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가 언젠가 함께 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년에는 더 알차게 대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환영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